네, 자 오늘 마지막 날이죠. 내일 개학이야? 내일 해는 12일. 12일? 12일 날 했다고? 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다윤이? 네. 내일부터? 성훈이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호진이?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너가 제일 느린 거야? 자, 부러워 마세요. 제 겨울방은 짧을 겁니다. 알겠죠? 혜린이가 제일 길 거고요. 아, 이 얘기를 왜 했냐. 8월 30일부터 해산입니다, 저희. 8월 30일부터 여러분들 각자 학교를 돌아갈 거고요. 제가 어느 학교를 맡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는 1학년 때 덕이고 1학년, 대화고 1학년을 맡았었는데 1학년 대신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항상 하는 거 알잖아. 협조 요청해야죠.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약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계약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시험 언제 보는지, 그리고 학교 범위, 시험 범위 어딘지, 특히 시험 범위가 어딘지 당연히 전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건데 일단 교과서를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정도는 초반에 알 수 있겠죠.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각자 학교에서 어느 범위에 나가고 있는지를 꼭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부교재는 뭐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저한테 알려주셔야 매끄럽게 월 8월 30일 날 여러분 시험 보러 준비하러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협조 부탁드리고 저한테 바로바로 개인톡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지금 보면 학교가 아마 4개로 다 안 겹치거든? 대현이 어디였지? 그치? 지금 다 달라. 지금 너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6명의 전원 협조가 필요하니까 알게 되면 꼭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에 문법이 끝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관계사를 할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관계사라는 거에서 중요한 시험 범위가 나가니까,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텀이 차이가 없어. 그냥 바로 사이에서 너네 다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저랑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가. 그러니까 하고 나서 기말고사 쫙 끝나면 12월이잖아? 12월이 일정해서 12월까지 저희 아마 못 볼 거예요. 1학기도 그랬었어. 1학기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에 텀이 있어야 종교를 까는데 1주인가 2주라도 바로 기말고사 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각각 학교 체제로 2학기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상 저희가 정규 수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좀 더 공을 들여서 수업을 할 계획이고,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 관계사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내일부터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지겹죠?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만될 거예요. 자, 전략화 라고 하면, 자, 중동사라는 애들 보자마자 바로 뭐를 떠올려야 된다? 의주, 의미상의 주어를 꼭 기억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를 떠올리라고 한 이유는 중동사를 활용하면 동사를 하나 쓰면서 두 개 이상 쓸 수 있는 매직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쓴 동사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동사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감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타동사의 개념을 같이 섞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감정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보는 거야, 서양 애들은.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의 원인이 있겠죠? 그럼 그 원인이 타동사가 되어서 결국 뭐야? 목적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대상. 그래서 이렇게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타동사의 문형 형태를 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감정유발 타동사를 통해서 형용사로 만들어야 명사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사로 쓰는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지만, 현재 분사는 기본적인 능동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게 타동사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 과거 분사는 뭔가에 의해서
동사 에너지가 주어 쪽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감정의 원인이랑 얘가 뒤집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 타동사 기억하세요. 자, 다음 3번. 3번의 1번은요. 내가 알기로 지금 틀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 잘 봐봐. 내가 답은 뭐라고 했냐. 자,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만드는 거야? 수업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선생님의 수업이니까 The teacher's lecture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들으면 가슴 아픈 얘기죠, 이거.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3인칭 단수죠. 랩처니까. 그래서 makes라고 하면 되고, 너네가 보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집 부원은 무슨 뜻이야? 야, 뭘 무슨 뜻? 번호를 지루하게 하다. 즉, 타동사가 있죠. 그러면은 저거를 애들, 즉, 우리가 지루하다는 걸 느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월드라고 해야죠. 자, 분사 뭐 튀어나와야 돼? 의미성의 조합. 그거 어디다 쓰는 거라고? 여기다 쓰는 거라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그래서 답 이렇게 놨잖아. 근데 너네 생각해봐,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아니, 너가 이렇게 길게 써? 뭐라고 하면 돼? 선생님의 수업이 우리를 노잼으로 만들었다. 왜? 타동사니까. 솔직히 답은 저렇게 해놓고 내 지금 이걸 쓰는 애가 있길 바랐거든? 한 명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센스인 거잖아, 그치? 저렇게 쓰면 되잖아. 뭐하러 이렇게 길게 가냐고, 그죠? 그러니까 감정유발 타동사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서 영작을 하는 게 센스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익숙하다. 누가? 내가. 그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지. 익숙하대요. 자, 그래서 익숙하다는 거 외워달라고 했잖아. I used it 내지는 accustomed 한 다음에 전치사 2가 나오죠. 근데 잘 봐. 그럼 2니까 여기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생물학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네. 자, 공부를 하자는 동사잖아. 그러면 동사를 뭘로 바꾸면 돼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돼. 그때 쓴 게 뭐야? 동명사잖아, 그치? 동명사로 바꾸면 된단 말이죠. 그럼 스터딩이라고 하면 돼, 그치? 그럼 I'm used to studying이라고 하면 나는 studying English라고 하면 되죠. 그럼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뜻이 되어버리잖아. 문제는 뭐가? 이게 이거의 뭐야? 그죠? 동명사 하면 바로 뭐 튀어나와야 돼, 호진아? 의미상이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him 내지는 his라고 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목적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3번. 뭐뭐 하는 한. 이거 외웠는지 물어본 거죠? 이거 나중에 내신하러 가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when it comes to, 이것도 마찬가지야. come이 자동사거든. 그래서 뭐뭐로 다가가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방향을 알려주는 전치사가 와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뭐니까? 자동사니까.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에 관한 한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요? studying이라고 해야죠. 왜? 자동사니까 전치사거든요, 그죠? Study Chinese 라고 하면 되고요. 그녀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 She knows the most 라고 하면 끝났어. 그치? 자, 그 중간에 이제 그 시간성 물어보는 문제는 아무도 안 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딱 여기에서 마지막이고요. 대회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좀 노잼 수업이야. 금세풀이면 드립도 할 거라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푸시고 32점수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고 틀리고 잘 체크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5단점이면 또 낼 테니까. 자, remember 기억하래. 그래놓고 자, 투가 나오는지 동명사가 나오는지 그거 상관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아니 생각해봐. remember가 나오면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도 동명사가 나오는 것도 기술적으로 즉 문법상으로 적절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해서 어느 게 맞는지를 찾으라는 거야. 결국 뭘 얘기한 거야? 해석 문제야. 해석해서 풀라는 거야. 둘 다 문법상으로 맞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하라는 건 결국 뭐, 무슨 얘기냐면 주변 문맥을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송아, 저 핸드폰 뒤에 봐봐. 그 빨간색으로 저 떠 있어? 오케이, 땡큐. 자, 주변 문맥을 활용하라는 거. Remember, 기억하라. Brush, 양치질. Your tongue, 혀 닦으라는 거잖아. 그죠? 혀 안 닦는 사람 있어요? 혀 닦는 거에 현재 필수죠. 그죠? 뭐 할 때? 네 양치질 할 때 혀 좀 닦아. 얘들아, 양치질 하실 때 혀 닦는 거 좀 기억하세요라고 해야지. 양치질 할 때 혀 닦는 거 기억하면서 양치질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하실 때 이걸 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emember를 하는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 기본적으로 뭐냐면 투부정사는 뭐야? 미래지향이라고 얘기했죠. 이 미래지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remember를 하는 행위랑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가리키는 행위랑 어느 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지를 보면 돼. remember를 하고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면 투 쓰면 되고 remember를 했을 때 얘가 같이 일어나거나 그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으면 아니 쓰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 양치질 했을 때 혀 닦는 거 꼭 기억하세요 라는 거잖아. 그럼 기억을 해야 아 맞다 혀 닦아야지 하고 혀를 닦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to brush라고 해야 돼. 그럼 두 번째 I remember. 자 똑같은 remember야. The article in yesterday's newspaper. 자 어제 신문에서 article은 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읽은 게 기억이나 자 기억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미 기사를 읽은 건 어제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reading이라고 해야 돼. 자, 3번 her high notes. notes는 높낮이, 음의 높낮이야. 그러니까 그녀의 높은 음이 sounded 뭐처럼 들렸냐면 a gate. gate가 문이야, 문. 근데 which 썼지? 이거 뭐야? 명사 있는 거 보니까 아, 선행상의 관계절이야. 알겠죠? 근데 그게 무슨 문이냐면 이러면 되죠. 무슨 문이냐면 누군가가 had forgotten 잊어먹었다는 말. oil이 뭐야? 기름이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동사 자리잖아. 왜? 동사를 중동사로 바꾼 걸 거니까 to oil 아니면 oiling이겠죠? 기름칠을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잘 봐. 까먹는 행위를 했어.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뭐야? 아 기름칠을 하는 걸 까먹어서 나는 문 소리인가 봐. 띠리리리릭 하는 소리처럼 좀 무서운 징그러운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to oil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다 oiling이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게 기름칠을 해놓은 걸 까먹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소리가 저렇게 징그럽게 안 나겠죠. 그죠? 문맥을 보아하니 뭐야? 기름칠이 안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죠? 해석상에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to oil이 맞습니다. 4번 I will never forget.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의지를 담고 있죠. 근데 뭐를 잊지 않을 거냐면 That legendary movie maker. 저 전설의 영화 감독을 만난 걸 잊지 않을 거야.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라고 만났나 봐. 자, 만났던 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Meeting이라고 해야죠. 까먹는 행위를 했을 때 이미 그 영화 감독을 만난 상태야. 그걸 이제 더 이상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 그지? 문맥상으로 봤을 때 ing를 써야죠. 자, 5번 She's trying. 내가 try 뭐라고 했어? try 한번 해본다는 뜻이야 이제. 그지? 근데 try to가 왜 노력하냐? 투부정사에 있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시도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것도 결국 자냐 타냐로 보시면 되죠. She is trying. 그녀는 시도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To learn이라고 하면 되고요. 밑에는 He tried. 그는 시도했대. Her flowers. 자, send her. 그녀의 꽃을 보낸 게 아니라 그녀에게 꽃을 보낸 거예요. send 연달아 나올 수 있어. 그녀에게 꽃을 보내는 행위를 노력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본 거야. 왜? 그녀를 그다지 인상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번 시도해봤는데, 그죠? 이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sending이라고 해야죠. 자, 저는 뭐 해서 유감입니다. 말하게 돼서. 그러니까 내가 regret, 다시 떠올려 보면서 아쉬워하는 게 regret이거든? 근데 잘 보면 너가 너한테 네 팀이 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서 미안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행위는 regret,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true regret이에요. 근데 뒤에를 보면 나는 유감이야. 그에게 돈을 빌려준 거에 있어서 나는 별로 유감의 뜻이 없어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후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 그가 돈이 필요했을 때 이미 내가 빌려줬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잖아. 이거는 이미 일어났던 거네요. 그러니까 랜딩이라고 하면 되죠. 지난 번에 리그레트 리그레시 응? 헬로 해야 되는 거. 아 뭐예요? 뭐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 스탑은 멈추다 자동사 그리고 너너를 멈추다 타동사 그죠? 그는 멈추다 물 한 잔 좀 마시려고 멈춘다라고 해야겠죠? 물 한 잔 마시는 걸 멈추게 되고 좀 사이코잖아. 말이 안 되죠? 10번은 갑자기 피아니스트가 멈췄다 연주를. 그 왜? 멈춰야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야. 그치? 주변 문맥을 보면 내가 연주하는 행위를 멈추는 타동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물을 마시려고 멈춘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2개. 자, 결론 해석해서 푸는 거다. 해석이라 함은 이런 주변 문맥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 알겠죠? 해석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당연히 대현아 어떻게 푸는 거다? 해석해서 푸는 거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Remember, 기억하세요. Plug, 꽂는다는 뜻이요. Your cell phone, 네 핸드폰을 꽂아둔 거를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꽂으려는 걸 기억하는 건지 한번 잘 봐. Into its charger, charger 충전기예요. 충전기에다가 네 핸드폰 꽂아놓은 거 있지 마. 아니면 꽂아놓을 걸 있지 마. 둘 중에 하나겠죠. When you go to bed, 네가 침대에 갈 때, 즉 자러 갈 때, 그러면 너는 그것을 하루 종일 내일 사용할 거야. 어? 내일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꽂을 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기본적으로 이거 충고하는 거잖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얘 지금 충고하고 있죠? 충고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행위는 당연히 뒤이어 일어나야겠죠? 자, 2번. The washing machine, 세탁기가 made a lot of noise. 시끄러움을 어마어마하게 냈어. 그리고 나서 그것은 자, 이거 start to operate 하면 진짜 사이코 같은 뜻 되는 거지. 세탁기를 받아 갑자기 직원들 확 넘쳤다는 거 아니야. 진짜 무서운 뜻이 되는 거예요. 뭐야? 세탁기가 멈췄어. 작동을. 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operating이라고 해야 되나? 자, 자기의 의지를 갖고 멈췄다라고 자동사 참여해서 보면 진짜 이제 바로 의인화 되는 거야. 디즈니랜드 되는 거야. 자, 3번. inadvertently. adverently. 이거는 무심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패스트 지나갔다. what I thought was a rock. 내가 돌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무심코 밟고 지나갔다는 뜻이야. in the road. 도로에서. when I stopped. 내가 도로 가다 불컹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한 거야? 삭 섰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체크아웃.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내가 뭘 찾은 거야? 조그만 톨토와이즈.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밟으니까 거북이 밟은 거죠? 자, 4번. My grandma was a good singer. 우리 할머니 대단한 가수셨어. When she was alive. 살아계셨을 때. I can't forget.
자, 살아계셨을 때네. 그럼 살아계셨을 때 노래를 하셨었겠죠?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singing이라고 해요. 그죠? 자, 5번. I can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 있대. Very frustrated. 매우 좌절감을 느끼는 걸, 느꼈던 걸. And confused. 그리고 혼란을 느꼈대요. Sometimes in my teen. 때때로. 언제? 나 학창시절 때. 어? 과거네? 그러면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야겠죠? 그럼 이거 뭐야? 때는이라 해야죠. 이게 답이 된 거야. 그리고 I can also remember. 그리고 나 또 뭐도 떠올릴 수 있냐면 My emotions. 내 감정들. From one extreme to another.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감정이 스윙이잖아.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조울증처럼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울고 울다가 웃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경험을 또한 기억해낸다라는 건 여기 했던 거랑 또 더불어서 옛날에 했던 걸 다시 기억해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스윙이죠. 그래서 이건 과거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이미 일어났던 것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틀리면 X래요. 6번 Since we know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자, 이거 발음 bias라고 해야 되겠지? 편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eliminate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편견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Try to limit.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limit,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limiting이라고 해보면 뭐야? 한번 제안한 거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뜻 되죠? 그게 아니라 제안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야 주장으로서 적절하겠죠?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죠. Objectivity 이거는 객관성이란 뜻이고요. Rationality는 합리성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우리가 거기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니까 일정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호진아 이거 우리 내신 때 하지 않았나? 아니야? 너네 학교 안 가? 너 이거 한 거 같아. 아니 이거 처음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까먹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거 볼게요. 4명 중 한 사람은 은퇴를 위해 생애에서 더 빨리 저축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했는데 One in four people이라고 이거 주어를 이미 줘버렸죠. 누가 후회한대? 4명 중 한 사람이. 그럼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바로 여기 나오면 되죠. 뭐를? 은퇴를 위해 생애에서 더 빨리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작하면 돼요. 그러면 후회하다가 바로 여기 보면 되니까 regret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리그레 썼고요. 근데 저 이거 개인적으로요. 아, 원인 포피플이니까 아닌가? 아니죠, 동편이라고. 잘 후회한다. 뭐를 후회한다?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지 않은 거는 이미 후회하는 입장에서는 예전에 일어난 일이죠. 과거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ing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여기네. 그러면은 이거 뭘로 바꾸면 돼? start를 starting으로 바꾸면 되죠. 동명사로. 근데 하지 않은 거니까 뭐랑 섞어야 돼? not이랑 섞어야 돼요. 동명사 부정형은 동명사 앞에다 놨으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 regret not starting. 근데 뭐를? 저축을 시작하지 않아. 그래서 starting to save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좀 더 빨리니까 earlier in life를 먼저 쓰면 되겠네. To save earlier in life for retirement 썼다 칠게. 그러면은 다 썼네. 끝. 그리고 이거 두 개 위치 바꿔도 돼요. 부산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 The revolution failed. 혁명이 실패했대. 자, 동사였죠? 자,
자, 그 다음에 다영아 이거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거. 부정,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현재 부사냐일 수 있죠.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알겠지? 혁명이 실패했어. 근데 그 혁명이 원래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털 바꾼다. 차이나를 뭘로?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그죠? 망했죠? 똥망했죠? 요즘 이상한 국가가 됐죠. 그래서 뭐 하려는 게 실패.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 실패한 게 아니라 뒤에 있던 걸 실패한 거겠죠? 그러니까 니네 잘 봐. 실패했잖아. 그럼 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페일 실패하는 입장에서 털은 안 된 거죠.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틀어. 왜? 실패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서울대 진학에 실패했다. 그럼 서울대 진학을 못한 거 아니야. 서울대 진학이 지금 있어서도 여전히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틀을 쓴 거라고. 그렇죠? 2번 Julian and her husband are considering. 자, consider를 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이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그래서 줄리랑 그녀의 남편은 고려하고 있대. 근데 걔네가 뭘 하는 걸 고려하냐면 adopt, 입양하는 거야. second child, 둘째 아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 곰곰이 생각하는 거니까 어때? consider는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어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입양하는 행위 그 자체를 머릿속에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는 거라서 consider만 하면 ing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the company has decided. 자, 회사는 결정했대요. 네, 그 회사가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는 예죠. 회사가 근데 뭐를 결정했냐면 회사가 리모델링 하는 걸 결정했대. The store very soon. 아, store very soon. 가게를 빨리 리모델링 하는 걸 결정했대. 자, 그러면 결정을 해야 리모델링이 일어나겠네? 결정을 하는 행위에서는 리모델링이 아직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Store remodel. 그럼 하면 되죠. 자, 4번. The store revealed. Reveal은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동사니까 여기에 목적어 나온 거 보이죠? 접속사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죠? 자, 연구는 뭐를 보여줬냐면 More than 56% of gifted children. Gifted는 재능이라는 뜻이야. 명사에다 이게 붙으면 뭐뭐가 있는이라는 뜻이거든? 재능이 있는, 그래서 천부적이라는 뜻이에요. 천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재라고 할게요. 영재의 56% 이상은 manage 했대요. 매니지가 뭘까? 혜연아, 매니지 무슨 뜻으로 했어요? 한 거 같은데 관리하다라고 하면 혼날 것 같고. 뭐지? 승아? 관리하다라고 하면 혼날 것 같으면 경영하다라고 하면 더 혼나겠지, 그지? 뭐라고 해야 돼? 애쓰다라 했어. 어떻게 아동과 좀 버티는 거야, 매니지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알람도 애를 썼다라고 해야겠죠? 애를 쓰는 행위를 해야 뒤에 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 이거 내신할 때 근데 매니지 나오면 뒤에 초보정사 나와야 돼 막 이렇게 외울 거야. 뭐 왜 그래? 아니 안간힘을 써야 뒤에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아둥가둥 버텨야 뒤에 게 성공할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호가가 명확하니까 초보정사 쓴 거예요. 자, 인도에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뭔가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본 적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니네가 개념처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승훈이 프로그래밍 좋아하냐 라고 했을 때 모르잖아. 프로그래밍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치? 즐기려면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willing이라고 해야 돼. 한 소년이 좋아했대. willing, 그 카트 이렇게 너네 이마트 카트 있지? 그거 끄는 걸 막 즐겼대. up and down, 위아래 왔다 갔다. 뭔지 난 공감을 못하겠네. 어쨌든 근데 니네도 이마트 세대니? 이마트 잘 안 가잖아. 가? 대현이 이마트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 반년 정도 지 반년? 별로 안 됐네. 2년 넘어서 없어요? 다 최근에 갔어? 혜인이 이마트 갔어? 네. 아 진짜? 아, 우리 집은 이마트 안 가거든. 그냥 다 뚜껑으로 다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문 열고 뭐 이렇게 쌓여있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안 갔거든 이마트를. 아무도 운전을 귀찮아서 하기 싫어해가지고. 자, 어쨌든 6번이요. The spokesperson, 이거 대변인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 대변인은 의원이 뭘 하고자 하는 건데 언니니까 하기 싫어했다는 뜻이야. 뭐 하자, 의원이 하기 싫어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다. 뭐 하는 건? Confirm or deny. 자, 이거 deny 아니야, deny야, deny. 부인하다는 뜻이에요. 확인해주거나 부인해줄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야, 대변인이. 저 대변인이 하는 일이 뭐 저렇죠. 자, 그러면은 뭐를 부인하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되겠죠? deny도 그래서 suggest랑 그리고 아까 봤던 consider랑 기본적으로 다 어떤냐면 그게 ing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have 플러스 pp로 해놨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시간 정보가 여기랑 지금 여기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이 얘기하려던 찰나에 이미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런 거를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부인해줄 생각이 아예 없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avoid. 똥을 피해, 말 들어. 그냥 여기 똥 있는데 그냥 밟고 지나갈까? 아니잖아. 더러운 걸 아니까 피하겠죠? 알아야 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avoid도 뭐예요? 상처 입은 야생동물 만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칫하면 물린다고. 특히 고양이를 지나가 길고양이 귀엽다 하면 만지는 순간 이제 바로 철철 날 거예요. 그죠? 8번 A winning coach. 승리하는 코치는, 그러니까 매번 승리를 쟁취하는 잘 나가는 코치는 can afford. afford가 뭐냐면 뭐뭐를 여유가 있다, 뭐뭐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할 수 없다는 건 이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머릿속에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뭐를? Can afford to let little things go overlooked. overlook이 간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over가 위라는 뜻이야.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너네 overlook하면 맨날 간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치 같은 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거 overlook이야. 알겠지? 이 뜻에서 파생된 거예요. 왜? 위에서 이렇게 보면 대강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세부적인 것들은 놓치기 쉽겠죠? 그래서 간과하다는 뜻이 쓰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놓쳐지도록 냅두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자, 9번. David dreamed of being a football player. 데이빗이 축구선수가 되기를 평생 dreamed, 꿈꿨었는데 하지만 그의 아빠가 거절했다. 뭐를? 듣는 거. 아, 싫어 듣고 안 듣고 안 들을 거야. 듣는 거는 거절하고 안 들리는 거잖아, 그치?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초보정사라고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두 개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동사를 했을 때 이게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거로 보면 돼.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보정사예요. Samuel suggested. 이것도 아까 consider랑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줘야겠죠? 그래서 call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강요타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도 봐봐. 뭐하게? 우리 생일 조합 있죠? 안 걸었다서. 자, 문제 읽어야겠죠? 유튜브로 하겠잖아. 왜? 분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의미성의 조를 파악해야 돼. 그냥 더더군다나 능동 수동 관계인데 의미성의 조를 안 파악하면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니네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있어라 이렇게 조잡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자, 분사가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 바로 보어 나왔죠? 이 보어, 지금 분사의 의미성의 조는 당연히 주어랑 겹치겠죠? 그래서 뉴스가 의미성의 조예요. 뉴스가 혼자 흥미를 느끼면 변태아니까 뉴스가 막 아 재밌다 이랬다는 뜻 아니야. interested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흥미를 줘야죠. 그러니까 interesting이라고 해야지. 여봐 의미성의 조 찾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준동사는 의미성의 조 의미성의 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이런 거 방금 금방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두 번째죠. none of the players 선수들 중에 아무도 are interesting, interested라고 돼 있잖아. 동사 여기 있고 주어는 앞에죠. 누가 이것도 의미성의 조로 두고요. 얘네죠.
선수 중에 아무 그러니까 선수들이 여기서는 뭐야? Winning the championship 우승을 하는 걸 관심이 스스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Interested라고 해야죠. 자, 3번 I couldn't find 나는 찾을 수가 없었어 anything 그 어떤 것도 근데 그 어떤 게 뭐냐면 이렇게죠 관계절이에요 was 자 이거니까 어? 이거지 그러면은 다영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영상의 주인공 누굽니까? 응? I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은 거네?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면 이 please 들어볼겠네? 아 그렇게 했어? 아, 틀리셨어요 자 잘 봐 관계절이잖아 관계절에 여기에 동사지 이 동사의 주어는 예죠 근데 이 주어가 누구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영상의 주어? 이거요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I가 아니라요 얘 지금 누구 설명해 주는 거야? I가 아니라 anything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 관계절이 동사 아니야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라고 했죠 근데 이 주어가 관계 기능이 되면 사람의 가리키는 게 누구야? anything이잖아 그러면은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니까 얘인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얘인데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anything이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끝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기분을 좋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pleasing이라고 해요 Steven 이라고 해놓고 지금 콤마하고 들어갔죠? 이거 왜 그래? 빙이 생략됐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분사문입니다 스티븐은 어떻게? 의미상의 주어? 여기 분사문인데 분사문 앞에 주어 없으면 이거 뭐야? 그냥 주어랑 겹쳐서 생략한 거라 했죠? 그래서 스티븐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럼 스티븐이 기분이 좋아야겠네? 그러니까 please라고 해야죠 자 5번 Those in death In depth는 depth가 깊이란 뜻이야 근데 in이니까 깊이를 타고 쭉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깊숙한이란 뜻이야 자 이러한 깊숙한 analyze 그러니까 심층적인이란 뜻이야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마도 turn out 뭐인 것처럼 드러날 거다 to be surprising이라고 돼 있네 자 이거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승훈아 한번 맞춰볼까? 요거 얘기한 거지? 자, 요거는 맞출 것도 없는 게 명사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분석이 사람들을 놀래켜야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서프라이즈하면 뭐야? 분석이 화들짝 놀랬다는 거잖아. 그치? 이러면 언어 능력을 의심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미국 가면. 자, people on vacation. 자, 휴가 간 사람들이 were surprised by the sun cold weather.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 화들짝 놀랐다고 해야 되잖아 지금 봐봐 이게 지금 감정의 원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로 갔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수동으로 표현해야지 그치? 수동태잖아 지금 그리고 이게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인마들이죠? 호재랑 분동사 뭐라고? 이거 내신 때도 통해 알겠지? 내신 때도 니네 맨날 이거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의미상의 주어 찾아서 적절성을 판단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쉬자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부터 1시간 반이구나 아, 몰랐네 자 쇼킹 샷 The results of the study conducted 자, 봐봐 결과인데 그게 뭐의 결과냐면 그 연구의 결과야 그 연구의 결과가 수행했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자연아 그러면은 수행했다니까 자연 타야 타지 목적 있었어 동사 아니야 알겠지? 그럼 뭐야 이거? 아 여보야 알겠어? 이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내가 맨날 영어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 좀 하라고 했죠. 컨덕트를 할 수 있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 말은 뭐야? 과거 분사로 쓰여서 에너지 흐름이 일로 간 게 아니라 열로 돌이켜졌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에너지 하는 거야. 왜? PP면은 오른쪽으로 가던, 즉 타동사의 개념은 무조건 오른쪽 가야 되잖아. 이게 뒤집혔다고. 그래서 얘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과거 분사.
느려, 준호아, 과거 분사 뭐라 그래야 돼, 과거? 어머? 과거 분사 의미상의 주어 느린다고요. 아, 이런 데일리 테스트에 세 번 낸 게 의미가 없잖아. 준동상 의미상의 주어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거 주어가 누구야? 예. 그래서 결과가 그 연구의 결과인데, 근데 걔가 수행이 됐어. 이렇게 하라고. 주어처럼 했잖아. 수행됐어. 건강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연구는 이렇게 하라고요. 그죠? 연구가 시작하면은 연구가 충격 먹었다는 뜻이잖아. 연구가 사람들 충격을 줘야죠. 됐죠? 의미상의 주어만 잘 찾으면 돼요. 2번 Many of the art critics. Critic은 비평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술, 미술 비평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were. 동영상 너무 나왔네. 자,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죠. 그러면 비평가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놀래키고 댕긴 게 아니라 놀라야겠죠? 뭐 해서? 차이나의 이런 것들을 태클, 지적하고 다루는 작품들을 봐서 깜놀했다는 거. 와, 중국을 까는 제품이 있다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놀라야겠죠? 상관 안 한다. 솔직히 여기서만 봐도 어메이즈 하면 뭔가 미친 듯 될 것 같잖아. 왜? 얘가 의주인데 컴퓨터가 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컴퓨터가 사람들이 깜놀시켜야죠. 왜? 컴플렉스 매테메리컬 오퍼레이션 이거. 그러니까 너네 컴퓨터 막 5만 곱하기 5만 7,450 이거 우리 하려면 그래도 한 10분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컴퓨터는 엔터만 탁 치면 바로 탁 하잖아. 그치? 그 연산 속도가 사람들을 놀래킨다는 뜻이야. 알겠지? 어메이징이죠? 4번 Among 20 students, 20명 선 학생들 사이에서 Only 3 could read. 3명만이 글을 읽고 아무도 글을 못 쓴대. 자, 그래서 I felt quite 자, depressing은 애들 누르고 댕기는 거야. 우울하게 만들고 댕긴다는 뜻이죠. 여기 잘 보면 뭐야? 의미상으로가 이 사람이죠, 나. 내가 지금 우울함을 느껴야 돼. 왜? At the start of the hard work ahead of me. 내 앞에 겁나 어려운 일들이 쌓여있다는 생각에 지금 우울하다고 해야겠죠? 그죠? 그치? 내가 고3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막다 3학년보다 몇 점 있는 거야? 20점, 30점 이러면 한숨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올해 1학이었어. 성적표를 봤는데 나 30점 처음 봤거든요. 내가 아무리 중간권을 과연일을 자주 했다고 해도 내가 진짜 5년 강의하면서 30점 진짜 처음 봤어. 그 친구 이번 74점 맞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자, students 하고 동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보자. 그니까 니네 잘 봐. 니네 그 구문 분석이라는 거, 그죠? 그니까 구문 분석이라는 거를 내가 하지마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건 사실 고3밖에 없어. 사실은 너네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아는데 니네가 일단 이런 센스가 뒷받침이 돼야 돼. 여기에서 동사가 나왔을 거라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만약 동사였으면 이게 동사의 과거형이었겠죠. 그럼 interested인 거가 뭐뭐를 흥미롭게 했다는 뜻이 돼야 되지. 그럼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 없잖아. 그럼 니네 여기서 뭐라고 느껴야 돼? 에너지 방향이 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열로 갔구나, 동사가 아직 안 나왔구나 라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수능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얘가 동사 얘가 죽어 니네 이렇게 막 음미하면서 볼까? 아니 어떤 미친 미국인이 저렇게 읽냐고. 그치? 근데 정작 시험은 어때? 니네한테 미국인이 읽는 속도를 원한다니까? 70분에 45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지금 너네 지금 모의고사 해설할 때는 뭐 시간을 제법 풀면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보통 안 풀겠죠. 듣기를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 이런 감각이 없을 텐데 지금 고3거든요. 길이가 장난이 아니야. 언제 이걸 하고 자빠졌을 거냐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그 감각을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니까 이거잖아. 학생들이 흥미를 시키고 댕기는 거야? 아니잖아. 그 포지션에 있어서의 관심을 느끼는 애라면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interested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얘가 지금 삐삐다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부모 분석을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매번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고3애들한테도 물어봐. 막 부모 분석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가가지고 너 그럼 밑에 있는 한국어도 부모 분석 해봐라고 하면 못해요. 그죠? 근데 의사소통이 되잖아, 그지? 그 힘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능동, 아니 자동사, 타동사. 알겠지? 다음 6번. 확실히 30분이 체감이 다르다. 좀 벌써 30분 남았는데. We're heading toward. 우리는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A world. 세상으로. 자, 이건 관계부사인지 뭔지 하지 말라니까. 왜? 우리 거기잖아. 근데 거기서 이런 게 된다고. 이게 관계사야. 이게 관계사야. 근데 거기서 information fragments, fragment 조각, 파편이 하세요. 그래서 정보 조각은 뭐에 대한 거냐? 우리에 대한 건데, 엄마가 will be 뭘 거다? 영원히 preserve, 보존되어 있을 거래.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들, 정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되게 무서운 게 그 뭐지? 니네 정보 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 알죠? 구글에 니네 번호 치면 다 나오고 니네 신사 그 다음에 뭐 아이디 치면 싹 다 나와. 근데 요즘은 구글이 그걸 다 막았는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개팅을 받았어. 소개팅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 그럼 그 소개팅녀 내가 소개팅이랑 사진 스크린샷 찍은 다음에 그거 구글에다 사진 검색하잖아. 그럼 신상 다 떠. 요즘 그거 찾아내거든. 5, 6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도 그거 뚫으려면 뚫려. 되게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짜라고 아예 좋다고 쓰잖아. 그거 니네 다 데이터 팔아넘기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가 평생 남아요. 절대 안 지워져. 그래서 그거 깨우친 거라도 좀 해보자. 마지막 포스트가 2015년인가? 그 이후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절대 뭐 안 올려. 그러니까 너네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SNS는 조심히 쓰세요. 알겠죠? 거기다가 니네 막 흑역사 같은 거 써놓잖아. 나중에 진짜 다 나와. 엄마 이거 뭐야 하는 순간 이제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막 그랬을 때 막 15년에 막 욕한 거 써있고 막 엄마 쳐패려. 이런 정보는 종종 be of dubious, dubious 의심성. 그러니까 의심성은 reliability, 신뢰성에는 더 reliability. 신뢰성에 있어서 의심이 될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it can be false,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it can be true, 진짜일 수도 있는데 심각하게 humiliate. humiliate는 뭐야? 굴욕을 뭐라 해야지? 굴욕을 준다? 이렇게 할게요. 타동사예요. 잘 봐? 그럼 이거 의미상의 주어 누구야? 승훈아. humiliate. 여기시죠? 대명사 이 누군지 찾아야 돼? 이 디스데이터. 이 디스데이터는 information fragment죠. 이네 대명사 제도 찾아야 돼. 알겠지? 영어에서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대명사가 누구 가리키는지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정보가 굴욕을 겪는다는 거잖아. 미디를 쓰면 사이프죠 이거. 정보가 아우 개쭈팔려 이런다는 뜻 아니야. 이제 표면이 18이라고 해요. 자, to me 있네요. 이거 머리고요. 그 다음에 with its uncertainties and new faces. 불확실성이랑 새로운 얼굴이니까 이번에 적어도 있죠. 그러면 나는 뭐만 영작하면 돼? 계약 첫 주 두려움을 주곤 했다. 그럼 두려움을 주다가 동사고 주어는 계약 첫 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네. 주어는 누구야? 계약 첫 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첫 주 학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영상 쓴 것이고 뭐뭐 한번 했다는 그러면 used to 쓰면 되죠. used to 동사. used to 그다음에 뭐뭐 이곤 했다. 이거 frighten 형용사로 바꿔서 동사랑 해서 그 부어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투부정사니까 우리 동사원은 be라고 해야 되고요. 왜 다 frightened라고 해버리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 학교 첫 주가 무서워했다는 뜻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학교 첫 주가 나를 무섭게 해야겠지.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예요.
하니까 프라이 학생 네임이라고 불러줘. 프라이트는 놀래키다. 서프라이즈는 어떤 뜻이냐면 서프라이즈는 뭔가 기분 좋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놀래키는 건데 프라이트는 뭐 예를 들면 람종 같은 공포영화 보고 무서워하는 거 있죠? 그런 게 프라이트냐. 자, 노래는 못 쉴 것 같고요. 지금 56분이니까 8시까지만 쉬고 바로 다음 순서 나갈게요. 자, 볼까요?
그래서 딱 기분 좋게 1번을 읽으려고 했는데 세상에나 로즈는 due to 했는데 로즈는 땜이다 시작한다 학교? 1월에 학교 시작하는 게 장미랑 무슨 관계지? 이렇게 된 거죠. due가 이게 뭐냐면 미리 정해진 거야. 그래서 due date가 뭐야? 기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due는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럼 rose는 뭐하기로 되어 있냐?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학교, start school. 그러니까 뭐냐면 장미가 피기 시작한다는 건 곧 있으면 계약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due 이것 때문에 기회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위에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to start라고 해. 여과는 뭐야? 이 due는 뭐야? 여과야. 알겠지? 근데 요거는 이거는 다른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팀의 성공은 거의 그녀의 노력 때문이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이게 이러면 징조라는 뜻이야. 징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번.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만약에 투부정사로 쓰잖아.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거 하려고 이게 사용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I'm not used. 나는 사용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서운 뜻이 되는 거죠. 이용당한다는 뜻이라고요. 찹스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면 외국인 친구 못 만나요. 알겠죠? 뭐라고 해야 돼? 나 젓가락 잘 쓰니까 나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니네는 너네 딴에는 나 동양인이라서 젓가락 질 잘해. 그러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해라고 해서 I'm not used to use. I'm used to use chopsticks 이렇게 해버리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무섭게 생각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익숙한 상태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거는 뭐야? 찹스틱은 사용된다. grasp가 뭐야? 짚다라는 뜻이야. 짚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grasp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다라는 뜻이고 추상적으로 쓰면 뭐야? 뭐를 이렇게 잡는 거니까 이해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음식을 찍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grasp 투부정 쓰시면 되고요. 3번, we have moved from going to a football game. 우리는 움직였어. 어디서 움직였냐면 going to a football game. 풋볼 게임 보러 가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어디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거에서 이걸로 우리 바꿨어라는 뜻이야. 알겠지? from A to B라고 해서 니네 그때 내신할 때 외웠지? 이거 전사예요, 전사. 이거 그러니까 초해방은 무슨 뜻이야? 스포츠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움직였다는 뜻이 되죠. 괴라라는 뜻이 되죠. 이번에 그래서 헤밍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장이요. 잠깐만,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숙제가 아닐까? 39쪽까지 이제. 여기까지네. 오케이. 자, he had no problem enrolling boys. enrolling 뭐냐면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문제가 없었어. 뭐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enrolling boys. 애들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뭐를 알게 됐냐면 Indian mothers. 그 미국의 그 원시부족도 있잖아? 걔는 인디안이라고 하잖아? 인디안 엄마들이 오브젝트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 동사로 쓰였으니까 반대하다. 근데 이게 오브젝트가 반대하다고 외워버리면 너네가 이해가 안 되고 반대하다는 게 왜 타동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 오브젝트가 뭐라고 했어?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네 미술에서 오브제라고 한다고 그림 그릴 때 나랑 지금 반대로 서 있잖아 이 친구. 그치? 그래서 이걸 동사로 쓰면 뭐라는 뜻이야? 그냥 반대로 서 있다는 뜻이야. 근데 누구를 향해서 반대로 서 있는지 얘기해줘야겠죠? 그다음 오브젝트 뭐야 이거? 자동차야 자동차. 뭐를 향해서 반대로 서 있냐 라고 하려면 전치사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to 한 다음에 동명사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having이라고 해야죠. 됐죠? 자, 2번 볼게요. people look forward. 자, look도 내가 뭐라 했어? 이거 그냥 가만히 서서 보는 거라 했잖아. 서서 이렇게 보이면 룩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아예 볼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가서 보는 걸 C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자동사니까 월드는 그냥 뭐예요, 이거? 왜냐면 부사야, 부사. 그리고 이거 뭐야? 뭐뭐를 바라보다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전치사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뭐 해야 돼? 전치사니까 명사 와야 돼요. 그래서 watch가 아니라 watch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는 보는 거예요. 여자들의 gymnastic, 그 체조. 근데 이번에 그 여서정, 여서정인가? 그 체조해가지고 동메달 따는 사람 그런 걸 gymnastic이라고 해. 지금 particular. 사람들이 특히 여자 체조 경기를 보는 걸 기대하고 있대. 뭐 메달 권에 있었나 봐. 그렇죠? 그래서 girls and boys all around the world today look up. look up이 뭐야?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거죠. look up to가 그래도 뭐게? 그렇지 않은 사람? 승현이 왠지 알 것 같은데. 올려다보는 거죠. 존경하다. 우리도 존경하는 사람 있으면 올려다본다, 우러러본다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직관적이죠. 그래서 여성 체육선수들을 우러러본다, 오늘. 그죠? 실제로도 그러잖아, 그치? When I returned to my hotel room, 자, 내가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뭐 하고 나서? Taking a lot of pictures, 사진 이빨 찍고 와서. I was eager, be. 이거가 뭐가 좋을까? 이걸 혹시 아는 사람? 이걸이 왜냐면 eagerness라고 해서 명사형이 있거든? 이게 강렬, 그러니까 뭐지? 열망한다는 뜻이야. 강렬하게 원하는 거. 나는 강렬하게 원하는 상태, 열렬하다는 뜻이야. 뭐뭐 하는데. 알겠죠? 투구정서가 이래요. 이걸 하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투구정서가 알겠죠? 이거 뭡니까? 투 언로딩이 아니라 투 언로딩. 이거는 투구정서가 이래요. The photos to my blog. 내 블로그에다 사진 업로드하려고 아주 그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야. 왜 사진 이만큼 찍었는데 빨리 올리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때? 카메라 꽂았는데 사진이 없대. 사진 잘못 찍었대 지금. 불쌍한 친구. 자, 4번. If farmers, 만약 농부가 make a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어. In what they feed their cows. 피를 먹여주다죠. 자기네 소들 뭐 먹이는지에 있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사료를 바꾼다는 뜻이잖아. 갑자기 바꾸면 the cows 소들이 may lose 잃어버릴지도 모른대. a lot of weight 체중을 즉 살찌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살 빠지면 못 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농부는 should change a cow's diet slowly. 그래서 소의 식단을 천천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it can get used. 자, 이 used는 사용되던 거 아니야, 뭐야? 익숙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뭐야? 전치사야. 그래서 to eat이 아니라 to eating the new food라고 해야겠죠? 자, 5번. 히스북 그의 책 The Art of Travel Covered Every Situation. 자, covered가 동사죠. 주어고 그의 책이 다 왔다 모든 상황을. 다 왔지? From. 그 품말하고 뭐야? 네, 지금? 뒤에 전치사고로 부연 설명한다. 그럼 다 다뤘다며? 그래서 뭘 다뤘는지를 뒤에서 더 성수를 하는 거야. 성세히 설명하는 건데. 뭐로부터? Cars traveling boats. Hot and tense 이런 hurry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지은 것에서부터 이것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라서 이거 뭐예요? catch가 아니라 catching이라고 해야죠. fish with a rod. 6번 High performing schools have faculty and staff. faculty가 이게 학교에서 쓰면 무슨 뜻이냐면 교수진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이거를 faculty라고 해요. 그래서 high performing schools 성적이 좀 좋은 학교, 그러니까 결과가 좀 좋은 학교들은 head faculty 교수진과 그다음에 너네 그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 스태프라고 있죠. 스태프들이 있었대. 그런 사람들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사전 방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동사는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의 꼬봉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안 쓰잖아. 보통은 이런 좋은 교수진과 스태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영어는 어때?
스쿨을 좋아하다고 그러고 학교가 이런 애들을 갖고 있었다, 데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알고 써야 돼. 나중에 영작할 때 이렇게 써야 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작 못해. 알겠지? 이게 낯설어서. 근데 영어는 이걸 꼭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얘네들 갖고 있대잖아. 근데 걔네가 누구냐면 이래야겠죠? 선행사죠. 근데 걔네가 누구냐면 share, 공유해. A vision of instructional purpose. 교육 목적에 대한 비전을 서로 다 공유한대. 그리고 저 후원 좀 봐요. 첫 번째 관계사, 두 번째 관계사예요. 선행사 누구?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믿었대. 뭘 믿었냐면 모든 학생들이 could learn, 배울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 관계절이 연달아 경치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committed. commit 무슨 뜻? 바치다, 전념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고 A 하면 요거는 전치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뭐에 바치다. 그래서 improve가 아니라 improving. 그래서 이거를 바치는데 그들 스스로를 헌신한 사람들. 뭐를 향상시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올리는데 전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왜? 관계사가 이렇게 병치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내가 연습해볼 만한 6번에 복습하는 시간이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다시 볼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별표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dog food is a great idea. 자, dog food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many dogs take a while. 근데 많은 강아지들이 take a while, 잠시 기다리게 to adjust, adjust, 적응하다. 그래서 뭐뭐에 적응시키다 라고 해야 돼서 이번에 전치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해빈이라고 하면 동사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7번에 여기까지 볼게요. 자, literature. 태연아, literature 무슨 뜻? 문학. 자, 문학을 오랫동안, 평생 동안 사랑한, 그 평생 동안에 문학의 사랑에 fuel에 기름을 넣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Fueled는 어떤 인스파이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Gonzales, 자, 이거의 의미상의 조언은 당연히 얘기했죠. Gonzales는 has devoted, 자기 스스로를 헌신했다. 자, 이거랑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전치사고요. 프로그램의 경우는 맞죠. 그럼 우리 숙제 범위까지는 다 한 거지. 시간이 되게 애매합니다. 원래는 41번을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딱풀려 했는데 그 40번 보세요. 수고정성 아이즈를 포함한 반영편이라고 되는데 요번에 개인적으로 시험, 그러니까 내신이 임박했잖아. 한번 외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학습일 것 같아서 40번은 40쪽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암기해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확인학습 오른쪽에 푸실 때 뭐지 싶으면 왼쪽 잠깐 참고하면서 푸셔도 돼요. 오늘은 41쪽에 확인학습 일단 다섯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지금 시작해보세요.
질문 있으실까요? 같이 볼게요. Meditation. 명상이지. It's based on a principle. 어떤 원리에 근거를 두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뭐 하려고 노력한다 무시하거나 repress 계속 연달아 다시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억누른다는 뜻이에요. Repress unpleasant thoughts. 기분이 좋지 않은 불쾌한 생각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억누르려고 한다는 만약에 그런다면 Then we only end up. 우리는 오직 뭐 한다? End가 끝나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end 한 다음에 이 뒤에 up이 쌓여잖아. up이 기본적으로 뜻이 뭐야? up 위로죠. 그러다가 동사를 이렇게 구동사라고 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형성되는 걸 구동사로 보통 얘기하고요. 구동사를 형성할 때 쓰이는 이 up은 만약에 위라는 뜻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누구랑 만나니까 하느님이랑 만나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업이라는 말 자체가 완벽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완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브레이크업이 왜 헤어지다야? 우리 뭐라 그래? 나 걔랑 완전 쫑났어라고 하죠. 그게 브레이크업이야. 왜? 관계가 깨지는 게 완전히 깨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업은 다 throw-up도 뭐야? 얘네 오버이트는 콩글리시예요. 그죠? 오버이트라고 하면 미국에도 못 알아들어. 뭐라 그래? throw-up이라고 해야 돼. 다 위로 개월했다는 뜻이야. 완전. 알겠죠? 그리고 eat up 하면 뭐야? 다 해 먹어 치웠다는 뜻이고요. end up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실은요, end up 뒤에 왜 ing 나오냐면 전치사 생략돼서 그래.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생략사야. 이거 내신하면서 이렇게 때 해봤을까? 그래서 end up ing 아마 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increasing이라고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건 they had 57 young adults spent 5 minutes before bed. 자, 이건 뭐야? 그들은 가졌다라고 할 거 아니야? 57 young adults, 57명의 젊은 성인 애들한테 뭐 하도록? spend 하도록 시켰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태를 가졌냐면 57명의 성인 남자들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상태를 가졌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5 minutes before bed, 5분 전에 침대 가기 전에 스펜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생략된 거거든요. 온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그래서 명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스펜드 목적어 한 다음에 ing라고 외운 적 있을 거야. 이제 다 내신에서 빈출이죠. 자, 3번 Today's low prevent. 자, prevent는 뭐야? 어디로 못 가게, 옴싹달싹 못하게 막아주는 거, 잡아주는 거야, prevent. 그래서 A from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니까 뒤에 뭐라고 해야 돼? Being elected라는 명사가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법을 맞는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두 번 이상. 그죠? 미국 대통령 실제로 딱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죠. 그거를 중임제라고 합니다. 4번. 대부분의 graduates. 자, 이것도 graduates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왜요? 명사 자리잖아. 그러면은 at는 ut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most graduates.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것도 얘랑 똑같이 in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명사 getting이 와야 돼요. 됐죠? 5번. 오늘 뭐냐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on his opening the front door, 앞문을 열자마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3번이랑 같은 문장이죠. 전치사가 나왔으니 당연히 이건 뭐야? 의미성의 주어겠죠, 이거에. 그가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의미성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가 오게 맞겠죠? 이거 일단 6번, 7번만 좀 해볼까, 그럼? 빠르게 해주세요.
얘들아 그냥 6번만 볼게. 나머지 7번부터는 쭉 숙제로 해보세요. 6번은 왜냐면 7번부터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우리 지금 우리 가야 돼 집에. 그래서 6번만 좀 볼게요. 자, 그것이라는 거는 쓰였죠. 명작할 필요고 without understanding what it is,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이것도 쓰였네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외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시작하는데 it is no use라고 하는 거예요. use를 동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명사를 쓰면 뭐야? 쓸모란 뜻이야. 쓸모. 그러니까 무쓸모하다는 뜻이에요. 쓸모가 없어. 뭐 하는 게? 여기에 동명사가 돼요. 왜? 생략된 거예요. 있어서. 그래서 it is no use. 지금 use 썼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외우는 거. 외우는 거 memorizing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 지금 learns라고 했죠? 그럼 learn 쓰면 돼. learn을 뭐라고 할 건데? learning.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해야겠죠? 타동사니까 learning something 쓰면 되겠네요. something by heart 라고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something by heart 딱 쓰면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외우는 행위는 쓸모가 없다. 뭐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도 전격으로 동의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모든 학습, 모든 공부의 궁극적 지향점은 왜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수반돼야 머릿속에 남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7번부터는 쭉 숙제를 해오시는데 어디까지 숙제냐면요 44가 아니라 41부터 41부터 47까지 쭉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좀 많을 거예요. 쭉 문제 풀어오시고요. 47까지 쭉 풀어오시면 다음에 얘 해석을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관계에서 중요한 걸 해야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요거 두 개 해오시면 되고 요거는 데일리 테스트에 출제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암기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